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정부의 금융 안정책에 대한 실망감이 확산되면서 폭락했습니다. 다우지수는 381.99포인트 내린 7,888.88을, 나스닥은 66.83포인트 떨어진 1,524.73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유가도 미 구제금융안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로 5% 이상 급락했습니다. 3월 인도분 WTI는 전날 종가보다 2달러 1센트가 하락한 배럴당 37달러 55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미 상원은 표결을 통해 8,38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을 가결했습니다. 법안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2,930억 달러 규모로 세금을 줄이고 5,00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새로 지출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민관 합동으로 금융권 부실 자산을 인수할 기금을 만들고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데 최대 2조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르면 3월부터 농어촌에서도 펀드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단위 농수협과 우체국, 저축은행, 신용금고 등은 연내 농어촌 지역 펀드 판매 능력을 갖춰 영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센 증시의 임동성입니다. GM이 전 세계 사업장에서 1만 명의 직원을 감원하고 직원 임금도 최대 10% 정도를 삭감하는 등 고강도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이 이번 고비를 넘기지 못하면 한국이나 또 일본 자동차에 밀릴 것이라는 그런 강력한 견제 발언까지 내놓는 가운데 미국 자동차 업계의 본격적인 체질 개선이 시작된 듯합니다. 자, 이것이 우리 시장을 겨냥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 자동차 업계도 물론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인데요. 이런 미국 자동차 업계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역시 체질을 보다 더 개선하고 강화해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 자, 출발센 증시 글로벌 증시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서울경제신문 국제부의 강동호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 뉴욕 증시가 재무부의 대규모 구제 금융 개혁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주십시오. 네, 투자자들은 예상보다 훨씬 더 냉정했습니다. 10일 미국 뉴욕 증시는 미 재무부가 최대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2차 구제금융 계획을 발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돼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실망감이 확산되면서 주가가 5%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뉴욕 증시는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기존의 7천억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 구제 계획의 명칭을 바꾼 금융 안정 계획을 발표하자 오히려 낙폭을 키워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가 전날보다 300포인트 이상 떨어지며 8,000선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381.99포인트 떨어진 7,888.8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도 66.83포인트 떨어진 1,524, 스탠더드앤푸어스 500지수도 42.73포인트 내린 827로 각각 마감됐습니다. 네. 자, 2차 구제금융 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이 과연 어떤 것들이었길래 이렇게 투자자들이 또 시장에서 실망을 했는지가 궁금하고요. 자, 그리고 오바마 정부의 경기 부양한 계획이 상원을 통과했다고 하던데요. 네. 이날 가이트너 장관이 발표한 금융 안정 계획은 금융 시장 안정을 위해 최대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습니다. 우선 최대 1조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 펀드를 만들어 부실 자산을 인수하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등을 통해 기업 및 소비자들에게 역시 최대 1조 달러를 지원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이번 금융안정계획이 부실자산의 가격 산정이나 자금 조달 계획, 민간의 자본 참여 확대 방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평가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미 상원도 이날 표결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고대하던 8,38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향후 상하 양원의 협의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여기서 진통이 예상됨에 따라 시장의 실망감을 반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주였습니다. 네, 자, 뉴욕 증시 하락으로 인해서 다른 금융시장으로의 상당한 파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날 구제금융안에 대한 실망감으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가 다시 부각되면서 달러와 금값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오후 3시 현재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에 대한 달러 환율은 1,280.2870달러로 전날 1.3003달러보다 1% 떨어졌습니다. 엔화는 역시 유로에 대해 2.3% 올랐고 달러에 대해서도 1.3% 상승했습니다. 이날 2월 인도분 금값은 전날보다 21.30달러 오른 온수당 913.70달러에 마감돼 900달러 선을 다시 회복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이 내놓은 구제금융안에 대한 실망감으로
경기 회복에 비관적인 전망이 확산되면서 급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WTI가 전날 종가보다 2.01달러 하락한 배럴당 37.5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런던 아이스 선물시장의 3월 인도분 브렌트유도 1.37달러 떨어진 배럴당 44.65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유가는 장중 한때 5.7% 상승한 배럴당 41.80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으나 미 재무부가 발표한 금융안정계획과 상원을 통과한 경기부양법안이 미국 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보다 조금 더 먼저 끝난 유럽 증시는 어떻게 마감이 됐습니까? 네, 유럽 증시도 하락했습니다. 2, 3일간 상승세를 유지하던 유럽 주요 증시도 이날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0일 영국 런던 증권거래소의 FTSE 100 지수는 전날보다 2.19% 하락한 4,213.08로 마감 4월 만에 반락했습니다. 역시 전날까지 이틀 연속 상승했던 프랑스 파리 증권거래소의 CAC 40 주가 지수도 3.64% 빠진 3,020.75로 장을 마쳤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의 DAX 주가지수도 4,505.54로 마감 4월 연속 이어졌던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전날보다 3.46% 주저앉았습니다. 3개 주요 증시는 개장 초반부터 약세를 보였으며 오후장 중반 들어 미국에서 발표된 금융시장 안정대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한 영향을 받아 하락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미국에서처럼 유럽에서도 은행주가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요. 영국 HSBC와 스탠다드 차타드,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 등이 각각 3에서 7%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글로벌 경제 소식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의 강동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투자 전략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대신증권 투자 전략팀의 송진경 팀장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일 우리장 주요 지표부터 살펴볼까요? 예, 전일 코스피 지수는 1198포인트로 마감해서 마이너스 0.32%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틀 만에 1200선을 지키지 못하고 다시 좀 1200 밑으로 좀 밀리는 상태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3.4포인트 올라서 380.26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매매 주체별로 보면 그 개인과 기관은 각각 500억, 1500억 정도의 순매수를 기록한 반면 외국인들이 11일 만에 2000억 정도의 순매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거의 9거래일 연속 그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는데 전일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000억 원이 넘는 순매도세를 기록하면서 이제 연속 순매수세는 어느 정도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자, 박스권 상단 돌파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1200선 공방이 무척이나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리 증시에 어떤 변수들이 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을 하십니까? 예, 크게는 수급 측면에서 보면 외국인의 매수세입니다. 외국인의 매수세가 최근 1200선에 다가갈수록 다소 좀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급기야 네. 어제에는 순매도로 좀 전환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이 다른 그 선진 시장이나 다른 아시아 시장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이 이런 외국인 매수세였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1200선
그리고 박스권 상단인 1230선 이 선을 돌파하는 데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를 보면 그 매도세가 늘어났다기보다는 매수세가 줄어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저 녹색이 외국인 매수 금액이고요. 그리고 연두색이 매도 금액인데 최근 경향을 보면 매수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즉 외국인들도 최근에 주가 상승에 대해서 다소 좀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요. 글로벌 증시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매수에 가담하겠다는 이런 관망 심리가 우세한 점이 외국인 순매도 전환의 배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그 신흥시장 펀드의 자금 유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고요. 신흥시장 내에서 한국 시장만 유독이 사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보면 지난해 우리 시장에서 과도하게 줄였던 비중을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는 정도의 매수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적정 수준으로 한국 비중을 높여가는 과정이 일정 부분 좀 마무리됐을 수도 있지 않겠는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측면은 최근에 철강화 그리고 반도체 가격들이 상승하면서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는데 이러한 제품 가격의 상승세가 감산 효과에 의한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승세가 지속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도 그 제품 가격 상승에 힘입어서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압력도 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그 이 감산을 효과로 인해서 철강화 그리고 반도체 같은 제품 가격은 오르고 있지만 유가는 오히려 오늘도 이제 큰 폭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글로벌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제품 가격 상승세도 조만간 그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감들이 시장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제 미국 상원에서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됐고요. 또 재무부에서 새로운 구제 금융 계획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우리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일단 시장에서는 상당히 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바마 정부가 2조 원 정도의 구제 금융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결국 이제 민간 합동 펀드를 통해서 은행권의 부실 자산을 매입하겠다라는 방안과 대출 규모를 확대하겠다. 그 자산담보부 대출 창구를 통한 대출 규모 확대. 이게 두 가지가 큰 골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결국 이 재원 마련입니다. 현재 네. 의회의 동의 없이, 의회의 승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지난 1차 구제금융의 잔여금 한 $3,500 정도 남아 있고요. 나머지 자금들, 최대 뭐 2조 달러라고 본다면 나머지 1조 5천억 이상의 자금들은 민간에서 좀 들여와야 되는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이런 의구심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민간 합동 펀드에서 어떤 식으로 그 운영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뭐 자산의 부실 자산의 평가라든가 그리고 자금을 어떻게 충원하고 어떻게 좀 그 향후 성과를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단 뭐 좀 더 이게 실제로 실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진통 뭐 이런 논란들이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감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금융회사의 추가적인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금융주의 주가 가치가 희석되고 그리고 정부의 그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그리고 규제 등이 더욱더 강화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금융주에 대한 금융주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이번에 제시한 그 구제금융안을 보면 최대 2조 원 정도는 2조 달러 정도가 미국의 금융시장이 정상화되고 금융자산을 해소하는데 그 정도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줬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자금을 충당하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기까지는 상당 부분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금융 구제로 해서 이만큼의 돈을 쓰겠다고 그 지출 규모는 정해놨는데 이 돈을 이제 마련하는 그 방안 자체에 대해서 시장에서 약간의 우려 섞인 그런 시각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이슈들이 우리 증시에 미칠 영향은 과연 어떤 것들일까요? 예, 그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미국 시장보다는 상당히 선전해 왔습니다. 우리 네. 내부적인 요인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그나마 저점을 깨지 않고 저점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도 우리 시장에서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이후로 보면 한국 시장과 미국 시장의 그 수익률 갭이 10%포인트 정도 나타난 상태인데요. 네. 우리 시장도 이제 미국 시장이 다시금 저점 테스트 과정에
돌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하락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 시장의 수익률 갭은 다소 좀 줄어드는 방향으로 좀 전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일정 부분 미국의 그 경기 부양책이라든가 금융시장 안정대책, 그러니까 구제금융안에 대한 새로운 구제금융에 대한 기대 심리가 우리 시장에 상당 부분 좀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제 좀 시장에 반납하는 그런 하락 압력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미국 시장이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고 실망감을 드러냈기 때문에 외국인들도 이전처럼 이렇게 매수 강도를 높여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국 우리 시장에서 좀 주식을 담을 수 있는, 살 수 있는 세력은 연기금 정도도 좀 한정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 그 밖에도 내일 우리나라에는 이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하 쪽으로 상당 부분 이제 무게중심이 기울어 가고 있다는 게 이제 시장의 일반적인 시각인데요. 자, 이것들이 또 미치는 영향도 조금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일 그 금리 인하에 대한 폭은 그 지금 시장에서 뭐 25BP, 50BP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 침체 속도로 봤을 때는 50BP의 금리 인하가 좀 유력한 걸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금리 50BP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2%로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2%가 금리 인하의 기준금리의 마지노선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2%대에서 금리 인하가 멈출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최근에 국고채 금리가 이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그러니까 이번 금리 인하를 마지막으로 해서 금리 인하가 종료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되고 있는데요. 근데 정책 당국이 이번 새로 출범한 정책 당국이 2기 그 재경부 장관에서 언급한 것처럼 올해 경제 성장률이 예상과는 다르게 이제 마이너스권으로 마이너스 2%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의 마지노선도 좀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1%대 초반 정도까지 낮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하가 되더라도 금리 인하가 끝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더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그 시사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보면 금리 인하가 종료되는 것이 금리 인하가 이제 멈추고 더 이상 금리 인하가 없는 것이 주식 시장에는 상당한 호재의 역할을 했습니다. 즉 경기 부분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금리 인하를 안 해도 될 정도로 경기가 어느 정도 이제 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이런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데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주게 되면 이 부분이 주식 시장에도 다소 좀 부담이 되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키울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외국인들의 순매수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상당 기간 순매수를 지속하면서 우리 증시를 좀 상승을 견인을 했었습니다.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들을 따라서 이제 좀 나도 좀 사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어제 한 2,000원 넘게 팔아버리면서 이제 방향이 좀 바뀌었단 말이죠. 약간 좀 갈팡질팡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지난 그 9월에일 연속 한 1조 6천억 정도의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오랜만에 아주 장기간 동안 자금이 유입이 됐고, 그리고 이런 꾸준한 자금 유입이 좀 그 시장에는 상당한 좀 활력소가 됐던 측면이 있습니다. 수급 측면에서 시장의 상승세를 이끄는 동력으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네. 근데 뭐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기는 다소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신흥시장 펀드, 한국과 관련되어 있는 신흥시장 펀드에 자금이 유입된 것도 아니었고요. 그리고 아시아 시장 전반적으로 그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것도 아니었고 한국 시장에만 유입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외국인 매수세가 이런 매수세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거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향후에는 외국인 매수세가 미국 시장과 연동되면서 들고 나는 형국이 좀 진행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까지 외국인 매수세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매수세인 것은 맞지만 이 부분이 계속해서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면 외국인 매수세에 대한 기대치는 다소 낮춰서 잡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 부분을 일단 뭐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그 우리 시장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했던 요인들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의 정책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한국의 금리 인하, 내일로 다가온 한국의 금리 인하도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는, 호재도 작용하기는 다소 어렵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좀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1200선 돌파가 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어느 수준에서 지지선을 찾아가는지 이 부분이 확인된 이후에 좀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이제 뭐 누가 뭐래도 이제 증시가 상당 부분 상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경제 전체를 놓고 보면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불황기입니다. 이런 불황기일수록 이제 좋은 기업을 찾아내 가지고 투자하는 게 참 쉽지 않을 텐데요. 불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익이라든가 영업이익, 뭐 매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지표들이 그래도 호전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기업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불황기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수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지난해 그 4분기에 우리 경제 성장률도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졌고요. 그 이에 따라서 기업 이익도 큰 폭의 감소세를 나타냈는데, 현재까지 집계된 결과를 보면 국내 기업 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이익이 급감하고 있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국면에서도 상대적으로 플러스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순이익 모두 이 세 부분에 대해서 모두 증가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특징들을 좀 살펴보고 이에 맞는 기업들을 선택해서 투자한다면 나름대로의 불황기에 적절한 투자 전략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적 발표한 기업들, 4분기 실적 발표한 기업들 중에서 이런 그 말씀드린 매출 부분, 그래서 계속 성장세가, 매출에서 성장이 일어나고 영업적인 측면 그리고 순이익 측면에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을 크게 이제 뭐 세 가지도 좀 나눠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본다면, 일단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그 성장 동력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 이익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인데요. 대표적으로 뭐 KCC, 소디프 신소재, 태용 같은 기업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대체 에너지, 뭐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부분에서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의 상승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실적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종목군을 이렇게 짚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는 그 종목들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삼성정밀화학, 그다음에 포스렉, 호텔신라, 유니드 정도가 되겠는데요. 그 자회사, 모회사에다가 안정적으로 제품을 납품하는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특정 그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 절대적인 매출 부분이나 영업이익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이에 해당하고요. 마지막으로 별 경기 둔화의 영향을 덜 받는, 오히려 그 불황기에 호황을 누리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녹십자, KTNG, LG생활건강, 한미약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불황기일수록 강한 모습을 나타내는 이런 기업군들에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 성진경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전일 뉴욕 증시가 엄청 큰 폭으로 하락했죠. 자, 우리 증시도 그 영향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요. 자, 동시효과 상황으로 양시장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 별로 좋지 않네요. 딱 한눈에 보기에도 그냥 포런데요. 삼성전자가 2.89%, 2.69%의 하락을 비롯해서 포스코가 -4%, 현대중공업, 그리고 현대차와 LG디스플레이, 신세계 등등 3%대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KB금융이 -6.69%, 신한지주가 -4.71%를 비롯해서 은행주들의 하락폭이 무척이나 큽니다. 자, 코스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태웅과 SK브로드밴드, 서울반도체 등등이 1%대, 셀트리온과 메가스터디가 2%대, 3%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은 더욱더 많습니다. 키움증권과 소디프 신소재, 태광과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등등은 3%에서 4%대 무척이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시효과였습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가 5%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우리 증시도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미 예견하셨던 그런 부분이니만큼 크게 놀라진 않으셨을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일 뉴욕 시장의 움직임과 비교해서 본다면 그래도 예상보다는 하락 강도가 좀 약하지 않나라는 저런 그런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시장 상황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쪽인데요. 삼성전자 역시 똑같은 마이너스 2.69%, 포스코 4% 하락, 그리고 한국전력이 마이너스 2.32, 현대중공업이 마이너스 3.66%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빅5 종목들이 모두 한 2에서 3%대의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오늘 직격탄을 맞은 것은 바로 금융주, 은행주들인 것 같습니다. KB금융이 마이너스 6%를 비롯해서 신한지주가 마이너스 4.04%로 평균 하락치보다 상당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우리금융도 마이너스 5.13% 하락을 하고 있고요. 하나금융주주 역시 예외 없이 마이너스 4.74%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반적인 업종을 보면은 약 2에서 4%대 정도의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2%, 3%대 하락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드문드문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요. 대웅제약이 0.82% 상승을 하고 있고요. 퍼시스 역시 비슷한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하한가와 같이 아주 급격한 그런 하락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은 다행히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에서는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움직임을 보겠습니다. 역시 2에서 4% 사이에 그 하락세가 주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게임하이의 마이너스 6.38과 신세계포드의 마이너스 5.43, 유진기업의 마이너스 4.29% 정도의 하락이 눈에 띄고요. 그 밖에 대형주들은 태웅과 SK브로드밴드, 셀트리온, 메가스터디 등등 2에서 3%대 초반, 적게는 1%대의 하락으로 오늘 하락세를 그래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개장 시초가 움직임을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개장 시초가를 중심으로 여러분께 우리 증시 상황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대증권 투자분석부의 류용석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하락 출발하고 있는데요. 출발 시황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근 며칠간 시도됐던 1200선 안착이 실패로 돌아갔고요. 특히 경기선의 저항에 부딪히면서 주식시장이 조정 양상이 있었는데요. 오늘 특히 미국 증시가 구제금융법안이 발표되긴 했지만 구체성이 결여되고 실효성 또한 기대치에 못 미친다는 실망감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금융주를 중심으로 4% 넘게 폭락했고 그 영향으로 우리 증시도 현재 2.5%가량 하락한 30포인트 마이너스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1380원대에 머물렀던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융시장의 부실 처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고 부실 처리 과정에서 또 다른 불협화음이 발생한지 모른다는 안전자산의 선호현상이 제한되면서 30원가량 상승한 1420원에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양시장 움직임을 보니까요. 코스피가 마이너스 2.37% 하락하고 있습니다. 1170포인트대로 1170선대로 내려앉았고요. 코스닥이 역시 마이너스 2.11% 하락한 372포인트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락장에 우리 투자자분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의 최대 관심은 아무래도 미국 충격의 요인들을 감안해 보면 하락과 상승보다는 하락폭이 어느 정도인가에서 완충될 수 있을까? 이것이 두 가지 관심이라고 보겠는데요. 우리 증시가 그동안 우리 증시에 반영되었고 해제되었던 글로벌 구조 과정상에서의 상대적 수혜가 아직까지 유효하고 또한 우리 금융시장의 상대적 안정도를 감안해 본다면 외국인들이 급격한 매물만 출회시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조정폭은 미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는 양호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임원 발표된 구제금융안의 내용들에 비해서 향후 체결해야 될 구체성의 결여 문제라든가 부실이 조기 해소하기 위한 일정한 강제성의 필요성에 대한 사후적인 조치가 필요한 점 그리고 민간 투자자에게 가치 산정을 맡김에 따라 이해 충돌이 장기화될 가능성들의 여러 가지 불확실적 요인을 본다면 오늘의 하락폭은 제한되더라도 당분간 주식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어서 투자가들은 당분간 보수적 자세로 임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늘의 하락폭이 조정이 조금 적더라도 다시 상승으로 반전하기에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눈여겨볼 만한 종목과 업종들이 있을까요? 예, 오늘 시장은 전반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특정 업종에 대한 관심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보다는 시장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좀 더 필요한데요. 최근에 시장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는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IT 대표주의 조정 폭이 얼마인지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삼성전자의 기준으로 본다면 현재 이동평균선인 120일선이 49만 8천원 선인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지 여부가 우리 증시의 전반적인 조정폭과 향후의 행보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이 삼성전자에 대한 그 조정폭 과정에서 외국인들이 어떠한 매매 동향을 보이는지도 관심거리로 살펴봐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 시각 출발 시황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현대증권의 류용석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잡채어링 기업의 1에서 2% 저금리로 인건비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새 경제팀은 수정 경제전망치를 마이너스 2%로 하향 조정했고 취업자는 20만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르면 3월부터 재개발 지역 상가 세입자에게 우선 분양권이 주어지고 휴업 보상비도 현행 3개월치에서 4개월치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재개발 사업 개선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재개발 분쟁의 주 원인인 권리금 보상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쌍용자동차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1차 협력업체 한 곳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우려했던 협력사의 부도 사태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달 말까지 1차 협력업체 87곳이 추가 부도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너럴 모터스가 전 세계 사업장에서 직원 1만 명을 감원하는 동시에 직원의 임금도 최대 10%까지 삭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구조조정 방안은 작년 말 정부로부터 지원을 약속받은 134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아내기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내가 쓰고 있는 신용카드의 할인 혜택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용카드사들이 경기 침체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일제히 부가 서비스 혜택을 축소하거나 서비스 기준을 대폭 상향 조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KB카드, 외환카드, 롯데카드 등 포인트 적립률과 할인율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LG전자가 직원들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중간 간부의 진급 연한을 확대합니다. 내달부터 대리와 과장의 진급 연한은 각각 3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차부장급 중간 간부의 연한도 확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해외 지역 본부와 본사의 승진 연한을 단일화하기로 해 역 피라미드형 조직 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심사 기준을 깐깐하게 적용하자 낭패를 보는 입주 예정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건설사 중도금 대출은 분양가의 60%지만 이를 주택담보대출로 전환할 때 분양가의 50%로 대출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부족부는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로 메워야 할 상황입니다. 경제 한파로 신규 골프 인구 증가가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 310곳의 골프장 이용객은 2,400만 명으로 7.9% 늘었지만 홀당 이용객은 현저히 줄어들어 대중골프장은 12.9%나 감소했습니다. 또 세금 감면으로 그린피가 내린 지방골프장 강원과 경북 등의 이용객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서울경제 주요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뉴스 따라 듣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상훈 기자를 모시고 다양한 주제를 놓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윤정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어제 공식 취임을 하면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1기 경제팀과는 조금 다르게 올해 수정 경제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을 했고요. 또 취업자 수도 상당히 적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한 그 배경은 무엇일까요? 예, 어제 이제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는 윤정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졌죠. 이 자리에서 좀 다소 놀라운 말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2%로 잡았습니다.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보다 무려 5%포인트나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취업자 수도 약 30만 명이라 적게 불렀죠. 현실을 인정하는 말이고 무리한 목표를 잡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윤 장관이 어제 간담회에서요. 이 같은 전망을 현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은 것이라면서 좀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정부가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바로 정부의 정직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강만수 전 장관이 무리하게 높은 성장률에 집착을 하다가 결국 시장과 민심의 신뢰를 동시에 잃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윤 장관의 취임 일성에 어느 정도 무게감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제 윤 장관은 어제 이제 공식 출범하면서요 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 부양과 함께 또 위기 이후에 성장 발판 마련에 정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윤 장관이 이제 간담회에서 이 경제 위기 극복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면서 체질 개선을 통한 이 위기 이후에 재도약을 좀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조기 추경 예산을 집행을 하고 또 신용보증 공급 확대,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신빈곤층 지원, 서비스 자원, 이 경쟁력 강화, 기업 조정 등 이른바 여섯 가지 정책 과제를 또 제시를 했습니다. 윤 장관의 말에 어제 이제 많은 화제가 모았었는데요. 이 경기 침체를 하루아침에 정상 궤도로 돌려놓을 이른바 요술방망이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책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면서 이른바 시장 신뢰 회복이 시급한 과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 신뢰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를 했고요. 아무래도 전직 기획재정부 장관이 강만수 장관보다는 조금 더 이제 솔직한 발언으로 좀 시장으로부터 신뢰를 얻겠다 이렇게 꾸준히 강조를 하는 모습을 어제 보였습니다. 네. 참 사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경제팀의 이제 뭐 문제점 중에 하나로 지적이 되는 것은 일반 그 국민들이 받아들이게 자꾸 아닌 것 같은데 자꾸 그렇다 그러니까 거기서 네. 생긴 괴리감에서 어떤 정부 정책이나 리더십에 대한 그 불신감이 존재했던 것이 하나의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것이고 보면은 이렇게 정직하다는 것 자체가 어떤 리더십의 어떤 그 힘을 실어주는 하나의 요소로 분명히 작용을 할 듯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대를 해보겠고요. 자, 취임 후 첫 정책으로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을 위한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을까요? 네, 정부가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서 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서 대규모 추가 출자에 나서는 등 한편 또 이 부실 채권 인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자산관리공사 캠코죠. 이 캠코의 자본금을 1조 원대로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또 일자리 유치 기업이나 이 잡쉐어링, 일자리 나누기죠. 이런 기업에 1%에서 2%가량의 초저금리로 인건비를 지원하겠다는 방침 역시 아울러서 세운 바가 있습니다. 윤 장관이 어제 이제 기자간담회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이지요.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한 이 생존 가능 기업에 대해서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좀 신용보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요, 이제 1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이 비상경제 대책 회의를 갖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번에 관련된 이 관련 대책을 좀 발표할 내용이다 예정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무래도 이 신용보증 확대를 위해서 이 수출이나 창업기업 같은 경우 물론 일반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이 매출액 대비 보증 한도를 조금 더 상향 조정하겠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보증 기한이 끝난 기업의 이 만기 연장 등에 대해서 좀 대책을 거론할 예정이다 이렇게도 현재 알려진 상황입니다. 이 특히 신보나 기보에 지난 1월까지 약 1조 1,600원 정도의 현금을 출자를 했었는데요. 여기에 이어서 또 정부 예비비나 추가 경정 예산까지도 활용을 해서 추가로 좀 비슷한 규모를 출연하는 방안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진 상황입니다. 또 일자리 나누기와 지키기를 위해서 좀 사상 처음으로요. 이 기업 인건비에 대해서 초저금리 약 1%에서 2%가량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러한 저금리 대출 제도도 현재로서는 좀 도입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 장관은요.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원할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는 인건비에 대해서 이 저금리 대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나 저렇게나 기업의 이 일자리 나누기 점차적으로 정부의 힘이 계속적으로 실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어제 첫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윤 장관은 또 체질 개선을 통한 재도약을 준비하겠다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발언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주요 추진 과제, 그리고 앞으로 향후 대책들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지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뭐, 지금으로서는 뭐, 구체적으로 아직 이제 첫날이니까요. 뭐, 어떤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나오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요. 일단은 정책 자체는 1기 경제팀의 그 기조를 그대로 물려받았다. 1기 정책팀에서 그렇게 기조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이 두 번째로서는요, 흔들리지는 않았지만 좀 더 성장률 전망이나 이런 좀 수치 전망에 있어서는 1기 경제팀보다는 보다 솔직한 내용의 경제 전망을 앞으로 해낼 것이다.
즉 일기 기조에 흔들림 없는 이 정책을 이어받음과 동시에 시장의 신뢰를 아울러서 얻겠다. 이렇게 양재 두 마리의 토끼를 함께 잡겠다는 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으니까요. 앞으로 좀 경제정책팀 꾸준히 지켜보면서 한번 좀 저희가 판단을 해볼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 의회가 총 8,380억 달러에 달하는 그 경기 부양안을 오늘 승인을 했습니다. 자, 금융구제 최대 이제 2조 달러를 투입하겠다는 그 계획도 행정부에 세웠는데, 자,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지 한번 볼 의미가 있겠죠. 예, 오늘 이제 새벽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미국 정부가 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서 민관 합동으로 금융권의 부실 자산을 인수할 기금을 만들고요. 또 하나는 기업과 소비자에 대한 대출을 확대하는 등 해서 최대 2조 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뭐 2천조 원 이상의 금액이니까요. 굉장히 뭐 우리로서는 좀 가늠하기가 힘든 그런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티모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이죠. 이제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요. 기존에 이제 부시 정부에서 이 추진했던 7천억 달러 규모의 부실 자산 구제 계획에서 이 명칭을 바꿔가지고 이 같은 내용이 금융 안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좀 주요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금융권의 부실 자산 해소를 위해서 이 재무 건전화를 통한 대출의 활성화를 추진을 하고요. 또 하나는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대출을 확대, 또 은행에 대한 추가 자본 투입, 주택 압류 방지 등 이른바 주택 시장 안정을 통한 부실 확산을 좀 차단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5천억 달러 규모로 이 민간 투자 펀드는 만들어지고요. 여기에 최대 1조 달러까지도 그 규모가 아마 또 늘어날 예정으로 현재로서는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미국 정부는요, 부실 자산 인수를 통해서 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요. 이 대출이 다시 활성화되도록 한다는 방침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과 함께 아울러서요, 어제 이제 미국 상원 의원이 이 8,38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 법안을 승인을 했습니다. 이 향후 이제 상하 양원 협의를 통한 좀 단일한 마련에 길을 열었다. 이렇게도 현재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상원에서는요, 이날 표결을 통해서 찬성 61표, 반대 37표로 이 경기 부양 법안을 가결을 했는데요. 이번에 상원을 통과한 이 경기 부양 법안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총 3천억 원 달러 규모의 감세와 또 5천억 원 달러 규모 이상의 자금을 새로 집행하는 내용을 주로 좀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이 그리 좋지 않았지요. 이 뉴욕 장시의 대폭 폭락 같은 경우도 이렇게 좀 실망감을 한편으로는 또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천문학적 금액이 투입되는 금융 구제안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이 나오지 않았고 또 운영 방안 역시 적시되지 않았다는 점 좀 시장에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하나는 부실 자산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아직까지도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미국 정부의 구제책들이 앞으로 어떻게 현실화가 될지에 대해서는 좀 앞으로 꾸준히 시간을 갖고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방향은 크게 잡았을 때 그 내용을 촘촘하게 채울 수 있는 그런 실행 방안들이 이제 앞으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나와서 좀 시장을 안심시켜 줘야만 하겠습니다. 네. 자, 이와 함께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국 자동차에 대해서 이른바 뭐 타도 대상이라고 이제 삼았다는 발언을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괜히 가만히 있는 우리를 갖고 그러니까 조금 움찔하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네. 자, 향후 오바마 행정부의 어떤 색채를 좀 짐작해 볼 수 있게 했다라는 그런 하나의 그 잣대로 삼아도 될까 싶네요. 예, 뭐 불안하지만 일단으로서는 네. 그런 대목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요, 한국 자동차를 이른바 잠재적 타도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러한 속내를 드러내서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요, 어제 이번 경제 위기를 자동차 산업 재편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만약 활용하지 못할 경우 한국과 일본 자동차 메이커와의 경쟁력 격차를 따라잡지 못하고 계속 추락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또 이번 경제 부양의 대책이 자동차 산업 재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내용이지요. 이 오바마 대통령이 이른바 빅3 구제를 골자로 한 이 경기 부양 대책을 설파를 하면서 한국차와 일본차를 콕 집어서 이른바 타도 대상으로 언급함에 따라서요, 향후 오바마 행정부의 경기 진작 및 이 산업 정책에 있어서 이 같은 색채가 더욱 짙어질 것이다. 이런 예상을 현재로서는 좀 불안하지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요, 이어서 이날 저녁 이제 백악관에서 가신 이 취임 이후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또 이런 비슷한 내용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번 경기 부양의 핵심은 무엇보다도 400만 명의 일자리를 지키거나 창출하는 것이라면서 좀 머뭇거린다면은
지금의 위기는 결국 재앙으로서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의회를 좀 강하게 압박을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어제 의회에서 이런 경기부양 법안도 좀 쉽게 통과가 되지 않았나, 특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지 않았나,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은 아무래도 선거 기간 때부터 특히 이제 한국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좀 불평등하다고 판단되는 한미 FTA에 대해서도 좀 노골적으로 거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좀 이 같은 오바마의 생각이 앞으로 한미 무역에서 좀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역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 어떤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그 경쟁자들을 어느 정도 좀 눌러줄 그런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긴 하겠지만 네. 앞으로 뭐 향후 어려운 이런 시기에 그런 것들은 우리가 넘어야 될 그런 장애로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걸 슬기롭고 힘있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르는 데 주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상대방도 그러지 말으라고 해봤자 안 그럴 것도 아니고요. 네. 자, 지금까지 뉴스테라답게 이상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장이 전일 미국 시장의 급락 등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 시장 만만치 않게 오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양 시장 정리를 해드리면요. 코스피가 2.38%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170.85포인트이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1.85%가 하락을 하면서 373포인트,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하락의 강도가 조금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환율이 조금 염려스럽네요. 오늘 24원 40전이 9시 17분 기준으로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1400원 선을 훌쩍 넘어선 1407원 30전에 거래가 되면서 우리 증시와 또 금융시장 외환시장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빨리 좀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에 대해서 손실 50% 배상 판결이 난 것은 그에 따른 상당히 좀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되어지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판결이 난 것이고요. 자, 무조건 손실이 크다라고 해서 그 법이 그 손을 들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확실히 아시고요. 소송이라는 게 시간과 또 이 비용이 돈이 또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꼼꼼히 법적인 절차나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이에 임하고 결정을 하시는 게 보다 더 현명할 듯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뉴스 따라잡기의 이종배 기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일 뉴욕 증시가 폭등한 영향을 톡톡히 받고 있습니다. 9시 한 20분 정도 현재 그 기준으로 볼 때 일본 니케이 지수도 5% 이상 폭등을 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자, 근데 우리 증시는 아직까지 5%대까지는 아니고요. 코스피가 2.88%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4.41%가 상승한 325포인트에 머물고 있습니다. 환율은 8원 50전이 내려간 1383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우리 주식시장이 세계 증시에서 몰려온 어떤 좋은 소식에 힘입어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것 같습니다. 물론 반갑긴 한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시각은 좀 단기적인 쪽으로 머물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악재들도 있습니다. 미분양 시장에만 45조 원이 묶여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단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부정적인 리스크를 확인한 채 시장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